오늘 전태풍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전자랜드에 이어서 오늘 DB까지 연승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팀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잘 됐나요? 오늘 좀 전반에, 초반에 좀 잘 뭐 벌려줘서 후반에 조금 떨어졌지만 끝까지 마무리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복수했어요. 뭐 이번에 첫 게임 동부한테 져서 좀 아쉽게 졌어요. 우리는 훨씬 더 강하게 팀이지만 조금 루슨하게 나와서 동부가 이겼어요. 이제 오늘 복수했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오늘 경기 전부터 복수를 하겠느라 다짐했던 전태풍 선수 결국 복수에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경기 리드를 정말 잘해줬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롯 벤슨 없어서 우리 계속 뭐 포스트업 시켜서요. 뭐 한 용병 때문에 뭐 파울 많이 생기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뭐 다른 국내 선수 차서 잘 못 막아서 조금 우리 더 강해졌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전태풍 선수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비결이 뭔지도 궁금해요. 비결? 아니요, 뭐 그냥 좋은 모습. 이건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1라운드 때 비해서 그래도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네, 뭐 요즘에 몸 관리 너무 잘해요. 뭐 사우나도 많이 하고, 뭐 스트레칭, 뭐 밥도 잘 먹고, 그냥 완전 아재처럼. 이렇게 아재처럼 몸 관리를 한 게 비결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준 전태풍 선수인데요. 이렇게 오늘도 승리를 했고 이제 며칠 후면 또 수능이 있어요.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끝으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틀 후에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잘 붙이고 뭐 대학까지 가야죠. 네, 열심히 하고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태풍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